안녕하십니까.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 강의할 분당세무회계 이상덕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은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중에서 5% 증액 제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렇다면 2019년 10월 24일 이후 달라지는 증액 제한 준수 기간과 그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제로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기간,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시점,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의 적용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정 전에는 임대료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한 증액 제한 의무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준수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이 아니라 임대 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하는 전체 기간 동안 연 5% 임대료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시점입니다. 적용 시점은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따라서 5% 증액 시점이 연기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2019년 10월 24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액 상한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료 증액 제한 시점을 늦추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번 사례로 보겠습니다. 경우 1입니다. 이전세 세무사는 분당에 아파트를 한번 취득합니다. 2019년 8월 1일 취득하고 그리고 2019년 9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서 2019년 9월 30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갱신 시점 2021년 9월 1일이 최초 임대료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9월 1일인 임대차 계약 재갱신일에 임대료 증액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바뀐 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5일자로 등록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8월 1일 날 취득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똑같이 9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를 2019년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25일 날 등록했다고 했을 때 이때 최초 임대료는 갱신 시점이 아니라 바로 임대차 계약 체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 그 시점에 따른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증액 제한은 2021년 9월 1일이 되겠지요. 자, 개정된 법의 적용 시기입니다. 적용되는 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019년 10월 24일부터 임대료 그리고 임대보증금의 증액 제한 의무는 임대 의무 기간이 아니라 임대 기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10월 24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바로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9강 증액 제한 준수 기간과 그 시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